네덜란드의 한 과학교사가 7학년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옷을 벗어던졌고 이를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비 히어킨스 씨는 생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인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참신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 참신한 방법이란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충격을 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옷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선생님이 안에 입고 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히어킨스 씨는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프린트된 전신 쫄쪼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겹의 쫄쪼리를 입어 근육의 구조, 뼈의 구조, 그리고 장기의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교사들은 해부학을 가르쳐준답시고 상관계를 하는 일들 따위는 버리지 말고 히어킨스 교사에게 해부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할 겁니다. 히어킨스 씨가 학생들 앞에서 쫄쪼리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모든 과목에 쫄쪼리를 입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